그래, 앞뒤가 늘 안 맞았어. 낯가림이 있는데 장사를 했었고,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전원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래, 늘 그랬어. 내가 항상 로망이 있었어. 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이게 비용이 3,300이 나왔어. 그리고 디테일 좀 들어가면 4,000몇백. 1,000만 원 정도 넣을 수 있어. 아, 네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걸 1,000만 원으로 한다고? 야, 왜? 야, 여기 니네 집. 어? 야, 여기 견적이 있는 게 4,400만 원이 뭐가 4,400이라는 거야? 이게 토탈에서? 이걸 1,000만 원에 한다고? 기초공사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어. 마음의 정리부터. 전기 다 내 그것까지 됐고, 외부 전기는 안 됐고. 전기 하나도 안 됐어. 안 된 거야? 어. 되어 있는 게, 완성된 게. 없어? 뭐 큰일이네. 단열까지. 도장부터 됐지. 이제 쭉 가는 거네. 그치? 도장, 바닥, 싱크대. 바닥, 싱크대 하면서 같이 화장실. 설비공사에 설비공사에 배관. 뭘 이렇게 맨날 쓰고 맨날 회의하고. 그럼 바닥, 부엌, 화장실 여기 되어 있고. 자, 내가 생각한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자, 그러면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왜? 아, 그때그때 하자. 아, 집을 어떻게 그때그때 그때그때 하자 언니. 일이 많은데, 엄청 많은데 이걸 네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탁할 건 부탁해야 돼. 근데 목공사가 한 200만 나올 것 같아. 도장이 얼마 나왔냐 지금? 600만 원이야. 빠대 작업이랑 600만 원. 보통 일이 아니네. 도장은 언니랑 내가 하고. 뭐랑 뭐? 언니랑 내가 하고. 촬영하래매. 주세요. 촬영 카메라가 하겠지 언니. 살려주세요. 주방 타일 공사 얼마인지 봐봐. 180이야. 180이네? 내가 해야지. 어떻게 주방만. 야, 타일 네가 어떻게 깔아? 아, 타일은 내가 붙여봤어. 걱정하지 마. 어, 내가 할 줄 알아. 근데 벽 타일은 상관없는데 바닥 타일은 그. 아, 바닥 타일은 선생님 맡기고. 아, 그치. 배수를 해야 되니까. 배수템 해야 되니까. 벽 타일은, 이거 주방 타일. 수가, 화장실 타일을 한다는 건. 욕조 안 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 변기 세면들 네가 안 칠 수 있어? 이건 전문가 불러야지. 변기는 안 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네가 변기를 안 친다고? 변기는 내가 하는 거 봤어. 야, 변기라고 내가 해볼게. 똥 줄을 세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전문가가 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전문가 맡길게. 왜냐면 이게 이거는 사자가 다 만드니까. 당연하지. 알았어. 보수하자 더 어려우니까. 아, 나 변기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거야. 그 대신 나는 지금 뭘 할 세면대.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까지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에 다 끝내. 13일까지 끝내. 그래서 언니가 얼마 지원해 줄 수 있어? 거기에 맡겨 할게. 아니, 뭔 소리야. 딱 얘기해 줘. 언니가 얼마까지 낼 수 있어? 동생 집 파는데. 아, 내가 왜 집. 뭔 소리야. 500만 해줘. 나도 500 낼게. 아, 네 집이잖아. 1,000만 원으로 다 해보자. 아, 내가 왜 500을 넣냐고. 나도 500 넣으니까. 아, 뭔 소리야 그게. 밥 받는 차. 아, 진짜? 그럼 여기서 뭐 촬영도 해도 돼? 당연하지. 진짜? 아니, 비보에서 뭐 스튜디오로 약간 네가 계속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지원하지. 스튜디오로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까? 언니가 참 다네. 자, 스튜디오 쓸 거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았어. 잘 해보자. 스튜디오 2년 임대해 줄게. 어, 언니 500, 나 500. 천으로 수다도 할게. 이걸 1,000만 원에 한다고? 난 800 정도 할 생각인데? 그 200은? 남은 건 내 몫. 야, 이 도둑놈아. 3주 내 인테리어 끝날 것 같아, 언니. 아, 그래?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티. 장마 오기 전에 싹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를 와야 되는데 공사적인 집을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아, 이 집이 내 집이구나. 보시죠. 좋지 않습니까? 존경,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보다는 그냥 저는 일반 주택에서 그냥 이렇게 텃밭도 좀 가꾸고 그 다음에 해가 좀 좋은 날에는 해를 쨍쨍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2층. 우리 집은 2층입니다. 옛날 집이기 때문에 이게 30년 넘은 집이래. 아.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건 공사가 아직 덜 됐다는 거. 제가 원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 집을 살아보고 싶었었어요. 아, 천장이 삼각형인? 2층, 네, 삼각형. 거기가 거실이고 여기 들어가 입구면 여기 이제 미국식이죠.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는 구조로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거 배관이 나와있는 거 봐서는 여기가 이제 주방인 듯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왜 있냐. 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 근데 뭐 이 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방이 문이 하나짜리였는데 이 양의 문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넓게 해달라. 그래서 문을 요만큼 더 넓은 여기를 왜 넓혀놨냐?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안방.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이 있네요. 내려온 거 아닌가 이게? 나 아는 애가 조명을 버린다 그러던데. 조명을 버린대. 근데 그게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다 하나 달면 되겠다. 일단 그 조명부터 주스로 갈까? 여기가 여기 참 멋있네. 여기는 뭐 공사가 어디까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은박지는 뭐죠? 저게 이제 그 저기 은박지가 뭐예요 저거? 여기 이제 반사판 얼굴 좀 잘 나오고 좀 나오는 반사판이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 여기 지금 와 어마어마하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숨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비밀 공간. 오. 자, 이것을. 그래서 김숙 씨는 너는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 집 전체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건 포기하지 않네. 다른 집 와서 가보자.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너. 수가. 딱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어? 애매하네.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언니. 이거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 뭘 어떻게 해. 고생하시오.